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오텔 에보 나노 플러스입니다. 250g 미만의 드론 중에서 최고의 스펙이라고 하는데 정식 출시가 돼서 언박싱을 하고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입니다. 스탠다드와 콤보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표준 버전을 구입을 하게 되면 에보 나노 플러스 이 본체하고 조종기, 드론 배터리가 이제 하나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플라이 모어 콤보를 구입을 할 경우에 배터리가 두 개 더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수납 가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맛냄새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안쪽에 수납 가방도 있고요. 케이블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곳도 있고, 본체를 넣는 곳과 배터리와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넣는 거, 그리고 조종기를 넣는 이런 칸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하게 되면 한 배터리가 완충이 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배터리가 충전되는 스타일입니다.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고요. 측면입니다. 오른쪽 측면이고, 뒤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밑에서 봤을 때, 날개를 폈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접었을 때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14, 9, 5cm고요. 펼치게 되면 26.4, 31, 그리고 5cm가 됩니다. 비행 가능 온도는 마이너스 10도에서 40도까지. 실제 전파 간섭이 강한 지역에서 비행했을 때 한 번도 전파 간섭을 받지 않고 휴대폰에서도 2.7K의 뛰어난 화질로 감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외관은 고품질 ABS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탄력 있는 재료로 힘을 가해도 구부러지거나 갈라지지 않고요. 디자인 매빅 미니와 비슷한데, 두 개를 봤을 때 약간 오텔 에보 나노가 살짝 더 큽니다. 그리고 재질 같은 거는 거의 비슷한데요. 미니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약간 조금 더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얘는 무광택이긴 한데 약간 디자인적으로 좀 도톰해서 이게 좀 더 좋아 보이고 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은 둘 다 비슷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텔 쪽이 낫기는 합니다.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도 미니 같은 경우에는 회색, 밝은 회색 하나밖에 없지만 얘는 네 가지가 제공이 돼요. 주황색과 흰색, 검은색, 그리고 빨간색 네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일곱 가지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249g 1.28분의 1인치 CMOS 센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미니2 같은 경우에는 2.3분의 1인치짜리고 DJI Air 2S가 1인치 이미지 센서인데 반해 지금 오텔 에보 나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1.28분의 1인치 0.8인치짜리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리개 값이 1.9인데요. 미니 같은 경우 2.8, 그리고 에어 2S도 2.8입니다. 야간과 저조도 상태에서 조리개 값의 차이가 영상과 사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간 보조 조명만 있는 상태이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눈으로 봤을 때의 느낌을 최대한 맞춰본 거예요. 오텔 에보 나노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최신 모바일 기기로 사진을 찍을 때처럼 밝게 나오는 데 반해서 DJI 미니나 에어 같은 경우에는 광량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함께 뜨고요. 결과물이 오텔 에보 나노 플러스보다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줌은 1600까지 지원을 하고요. 다만 광학 줌은 아닙니다. 나노 플러스의 사진 해상도는 50메가픽셀로 48메가픽셀 카메라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이전 나노보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HDR 모드를 활성화할 경우에는 어둡더라도 그림자와 하이라이트에서 풍부한 디테일을 짜낼 수가 있습니다. Defog 모드를 사용하면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낀 환경에서도 더 나은 이미지 품질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비행거리는 10km,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이미지, 화면의 퀄리티 자체가 1km 안에서는 2.7K로 되어 있고 1km를 벗어날 경우에 1080p로 보게 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미니2 같은 경우에는 720p로 이미지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미니2에는 없는 비전 센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전방 장애물 감지 센서예요. 앞에 두 개가 있고요. 뒤에도 두 개가 있고 밑에 하방에 두 가지 비전 센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초음파 센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세방향 장애물 센서가 앞과 뒤 그리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기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트랙 2.1이라고 해서 오토 트래킹이에요. 미니2 같은 경우에는 아직 탑재가 되지 않았죠. 근데 여기는 비전 센서가 들어가서 오토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제가 매빅도 많이 만져봤고 그리고 오텔도 만져봤을 때 장애물을 피하고 피스텔을 따라가는 기능은 오텔이 DJI보다 살짝 더 좋은 것 같아요. 브러시리스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 방풍 레벨 같은 경우에는 5레벨입니다. 비행시간은 28분 정도가 됩니다. 오텔 에보 나노 플러스를 테스트를 하고 느낀 점은 미니 드론이 과연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곧 상급 체급인 에어2S나 매빅3를 시장에서 천천히 밀어내지도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뒤쪽에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최대 256기가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을 해서 저장 공간에 대해서는 따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함축 짐벌, 기계식 짐벌이 함께 제공이 되는데요. 뛰어난 성능으로 DJI 시리즈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뒤쪽을 눌러서 빼게 됩니다. 7.7V 리튬 폴리머 2셀 2250mAh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개당 최대 비행은 28분까지 가능합니다. 조종기입니다. 조종기는 그립감이 DJI에 비해서 뛰어난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질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은 고무 그립처럼 되어 있고 이쪽은 휴대폰 홀더이면서 안테나인데 이쪽은 카본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리턴 투 홈 버튼과 그 다음에 호버링을 할 수 있는 파우스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열기가 나오는 팬이 들어가 있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펑션 키를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눌렀을 때와 두 번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넣을지를 여기다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폰 케이블 단자를 이렇게 넣어서 거치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닫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드론 통계를 보여주는 뭐 화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없는데 자체 3930mAh 대용량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FPV용으로 조종기를 휴대폰에 연결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최대 3시간 반 동안 지속이 됩니다. 특이하게 이 리모컨에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소리를 녹음할 수가 있어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셀피를 찍을 때 주변부 소리가 같이 녹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최대 조정 범위는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서 10km이고요. 사진 기능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드론을 영상 말고 사진 촬영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능은 2부에서 다루겠지만 싱글샷 모드와 3장에서 5장 연속 촬영하는 거 그리고 2초에서 60초 사이에 타이밍 모드로 제공을 하는 기능도 있고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셀피샷 기능도 있습니다. 드론이 적절한 높이로 올라가서 그룹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카메라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셀카 기능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에보 나노 플러스를 권장하나 말씀을 드리면 가벼우면서 고품질의 드론이 필요한 여행자나 뭐 블로거, 아웃도어를 즐기는 분한테는 좋은 드론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여행 시 국가별로 250g 이상의 그런 드론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요구하는 자격증이 달라요. 해외에서도 사용할 목적이라고 하면 250g 미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에보 나노 플러스가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km의 긴 비행 범위하고 그리고 뛰어난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최신 에어2S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장애물 회피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오토 트래킹도 곧 될 거라 제가 보기에는 작은 미니 꼭 제 느낌에는 이런 거는 포르쉐 911 같은 느낌이에요. 뭐 체급별로 물론 500g 이상의 드론과 250g 미만의 드론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500g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방풍 레벨이 보통 7레벨 정도가 되는데 얘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만큼 모터에 부하가 많이 가고 그리고 방풍 레벨도 5레벨로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5레벨 정도면 웬만한 바람에서 이게 흔들리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잡아주게 됩니다. 에보 나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DJI 미미2나 혹은 더 비싼 DJI 에어2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근데 단점은 그만큼 높은 가격입니다. 가격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DJI 미니2, 에보 나노, 그 다음에 에보 나노 플러스 DJI 에어2S고요. 미니2하고 에보 나노
성능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DJI Air 2 S가 현재 가장 좋고, 그리고 에버 나노 플러스, 에버 나노, 그리고 미니 2 순위입니다. 오텔 같은 경우에는 에어급으로 에버 라이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라이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곧 리뷰를 할 거라 DJI Air 2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상 관련돼 가지고는 실제 4K 영상을 봤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영상 화질, 영상 퀄리티를 보여줬고, 그리고 아무래도 렌즈나 이미지 센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에버 나노 플러스가 가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